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고, 왜냐하면 MSG 원업이 프로그램을 떠나서 이렇게 완전체로 이런 다른 스케줄을 하는 건 최초거든요. 아~ 그리고 진짜 의미 있는 날이고, 그 첫 번째가 우리 존경하는 또 철수 형님의 라디오라서 너무 최고의 선택이 아니었나. 원래 배철수 음악회도는 그 월드스타들만 나오는 데라. 그러니까 맞아요. 한국엔 잘 안 나오죠. 감사합니다. 질문에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저는 그거 난 오히려 배철수 선배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워낙 가수 선배님이시고 음악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우리 어떤 모임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모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걱정도 있어요. 사실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고 8명이 동시에 나가면 한마디 하면 시간이 너무 빨라서 저도 근데 8분이서 같이 가는 게 진짜 어떤 식으로 네 그 이제 되게 든든한데 저는 이제 긴장이 돼서 든든한데 그래서 8분이서 이게 진행하면서 다 얘기를 하면서 할 수 있네 그 있는 할수 있지. 다현 나는 마음도 없게 우리 한 두세 마디씩 하면 끝이야. 음악 마지가 그것도 장점이다 우리 팀에. 그럼 되게 좋아. 말 많이 해. 정말 경제죠. 많으니까 너무 좋다. 근데 웬만하면 8명 같이 나가는 게 제일 그림. 맞아요. 이렇게 있을 때 제일 재밌어. 네. 네. 혹시 그런 상황이 필요하시면 우리 이제 MOM 리더, 정상동기 리더 이쪽으로 섭외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MOM 리더는 여기 계십니다. 아니야 뭐야? 아닙니다 여기. 거기 신발 직접 사주는 곳은 괜히 여기 MOM 사장. 저 고문. 와. 저 고문입니다. 고문이고 여기 리더. 여기 정상동기 고문. 고문님들. 예. 아무도 안 보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게스트, 바빠요. 게스트로 누가 나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요. 재정이. 그 정도는 저희가 다 알죠. 재정도 아까 입 터졌는데 지금 말을 안 해. 아까 저 아직 라디오 때 말 많이 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 봉준 라디오 화이팅. 봉준 라디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자, 예고해 드린 대로 지금부터 MSG 워너비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해 가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박. 네. 고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받아버렸어요. MSG 워너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